야, 남편아, 내 두 번째 고향. 야, 저 도망가서 못 갈 때도 어제 갔던 게 벌써 20년이나 지났구나. 야, 빨리 오라, 빨리. 그래. 야, 다 먹었다. 그래. 됐다. 아, 좋다. 고향. 야. 어째 저 샤오긴 아직도 아이오니? 글쎄 말이다. 야, 저 아이오사 이래 이제? 어째 아이오겠냐? 그, 야, 가서 진심이 오사하겠니? 아, 이 소원 모임이 어째 아이오겠니? 야. 어? 너는 정말 장옥이 그 기당이 보기 싶지? 야, 어째 아이 보기 싶게, 야. 첫사랑인데야. 그래. 정말 진짜 보기 싶다, 야. 야, 너네들은 그때 얼마나 그 다정했니? 야, 그때 넌 벌써 눈치챘지? 야, 눈치만 챘겠니? 네 연애 편지도 내날라다 줬대, 그만. 그랬던가? 야, 벌써 잊어먹었니? 야, 임마야. 너도 그때 그 향옥이 따랐지? 뭐 조직 담아하지 하면서 향옥이 지표에서 다섯 부서 내가든지. 얼떨떨, 그때는? 좀 조직 담아하면서 좀 연애를 걸까 했지. 가, 어디 말 듣대? 너도 말마다 김동희, 동희 오빠, 동희 아빠야, 이랬지. 그래서 뒤에 딱 봄 잡다 그러지, 이러고 어째지, 그거. 네 봄 잡아기랬던가? 야. 그런데 내 무덤 조금 받아 올라간다며. 난 너희들이 그저 등가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나 지금. 야, 그때 난 향옥 가정 정말 진짜 살짝했다. 아, 그래? 아, 그런데 그 향옥이 우리 집에 가져오자마자 가 얼마 적극적인데. 옳다. 뭐 입단단다, 뭐 입단단다 하면서. 가는 그때 벌써 농촌에 뿌리박정 마음먹었던구나. 옳다. 야. 가 그때 사세 얼마 짜파가. 옳다. 너는 워낙 정치 입다 견뎌가지 못한 게. 아, 그렇게 정치 입다 견뎌한 그 향옥이한테 어디 되니? 야! 어? 넌 정말 중학교 때 홍대이도 못 들었대. 야, 이 새끼야. 그저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닭이나 잡아먹고 개나 잡아먹은 게 어떻게 되리야. 야. 그래서 닭이나 개를 잡아와대야. 집중 호대라기 니 제일 많이 먹더구나. 야. 그때도 맛있게 먹었다. 야. 어? 그런데 니 그, 달고 도둑질하다, 누구니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들게 하던가? 야, 그 코팔갱이 영감이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들게 하자, 그래. 야. 니 닭구리 단 두 시간 있었대지. 야, 말도 말라, 야. 닭이 딱 쥐자마자, 이제. 아, 닭이랑 구구구구구 대가는 말이야. 아, 그 코팔갱이 영감이 떡 나오던 게, 저 이게 우리 집 닭구리 한가리 들어왔지? 하던 게, 니리 봐도 비치지? 너 바빠서 벽에 딱 붙어서 나와자.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니, 영감 있지? 이 깔랑으로 가져다가, 이만한 거 가져다가, 또, 닭굴 문을 닫히더라만. 그래. 야, 니 두 시간 동안 니 닭굴 안에 갇혀 있어봐라. 각 동네 사람 다 취하더라만. 야, 아, 그래서 지나 바빠서 닭굴 문을 가져다 발을 딱 닫히고. 아, 곧바로 영감이 나오더니, 야, 이게 우리 집에 황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슬기 들어왔겠다. 그래. 야, 이 깔랑으로 들어와서 닭굴 안에 들어와서 쏘시더라만. 그래. 야, 곧 돌문데 내 너들이 피하게. 아, 이래 피한다. 아, 품절이 이게 딱 되자. 야, 내 가뜩이나 얼굴이 넓은 게야. 오늘 내 피할 때입니다. 내 머리 입에 쫙 맞은 게 있자. 눈앞에 새까만 하면서 자. 눈앞에 그저 불이 바짝바짝 하세요. 그래. 야, 벌써 떨어졌다. 아, 그 다음 너무 바빠서. 정철이 아버지! 내 동해 있구만! 아, 그 다음에 이 대퇴에서 또 구서내온다. 구서내온 게 무슨 얘기하니? 머리란 게 딱 불이한 게 갖다 묻었지. 아재 매 딱 도이란 게 묻었지. 야. 얼마나 했겠다, 너. 말도 말라. 이튿날에 그 사람 그 닭값을 내서, 그 집에 온 돼지도 구느라고. 야, 너도 돼지도 꺼봤지만, 돼지도라는 게 어디 잘 꺼지니? 그래서 꽃게날만 뽀뽀뽀뽀 뚫어. 참, 버릇이 떨어진다, 버릇이 떨어져서. 야. 잠깐만 있어, 니스마. 야, 그 집에 그 돼지 구시도 꺼져야 하니? 옳다. 그날에 돼지 구시 끊어, 꽃게질을 딱 하자마자. 그 돼지 죽이 얼음덩지 있지? 입안에 쑥 들어온다. 막아리 그 끌게만 넣은 거 다 마오다. 야, 맛있었겠다, 야. 야, 이마 맛있다는 게 뭐야. 돼지는 그게 맛있다. 하면서 먹어도 야. 야, 그 맛이 별난 맛인데. 자, 고생들. 야, 니 그게 니, 저 니한테는 보약이 됐다, 보약이. 야, 서보. 이제 뭐가, 니 모욕하던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나니? 야, 이게 무슨 야. 그때 우리 농촌에 올라왔을 때 모욕탈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우사관에서 그 암에, 그 아성 그 감에서 모욕했지, 그러면. 그건 어떡해. 아, 그날은 내 모욕한데, 집안에 그저, 약간 말이야. 한참에는 모욕하는데, 무중에 술이 폭취한 게 어서 들어오더라마다. 아, 들어오던 게 무슨 사람 따위보고. 바가지로 그 감에 물이 진짜 포득에 떡 못 되겠다. 어째 이 물이 찌찌부루한 게 이래. 아니. 아, 근데 먹기는 걔도 다 먹더구나. 야, 서버야.
저기 오는 게 저기 향옥이야? 어? 야, 이게 어제 네 눈에는 향옥이 꼴떡 들어차구나. 어? 야, 저 향옥이 옳다야. 어? 옳지? 어, 그래도 향옥이 보는 눈이 딸려서 얼을 갔다. 어. 야, 저 향옥! 야, 네 소리세나. 응? 빨리. 야! 야, 빨리 얼,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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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향옥이 네 소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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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표 오다라기 네 소리 되지. 빨리, 빨리. 야, 야, 야. 야, 봐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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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빨리, 빨리. 야, 야, 야. 아이고. 오래갔나요? 야. 이렇게 이쁘구나, 어? 야, 야, 야. 야, 야, 아이비 냈다. 야, 정말 아이비 냈다. 야. 우리 이제는 또 갈라진 지 몇, 한 20년 넘어. 20년이요. 아, 그래, 그렇게 되지. 야, 집에 아는 몇 지나? 둘이야. 문이야? 문이라 되니? 오랑눈이야? 아니요, 딸 둘이야. 딸 둘이야? 딸 둘이야? 너는 누가 딸이야? 내가 그래도 아들이 좋지 뭐. 아유, 야, 야, 딸 좋다, 딸 좋다. 야, 서거야. 어. 너들은 이야기라. 내가 가서 아들 가. 향옥이 왔다, 일어줄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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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라, 어라, 어라. 어디 그래? 야, 나는 향옥이하고 무슨 할 말이 없다, 야. 너네들이 무슨 이런 할 말이 많겠는데? 너네도 조용한데 서 공개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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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야, 야,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지 마라. 엄마 가지 마라. 어, 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엄마 아이 간다. 가지 마, 가지 마라. 어, 그래서 가지 마라. 야, 형아, 야. 정말 어떤 남편이, 야, 많이 변했다, 야. 야, 오빠. 어? 너 나온 거, 마이 커션. 야, 그때 우리 집 폈을 때 조개 요만하더기야. 어서 뭐하나 아름드리 됐다. 저거 봐라, 저거. 야, 어디 앉아, 야. 정말 많이 변했다, 야. 야, 신냄 강산도 변한다는데, 완전 농촌하면 다 됐어? 야, 이 무슨 소리하니? 걔도 얼굴은, 야, 지금도 이쁘다, 야. 아유, 웃기지 마, 정말. 근데 오빠. 어? 아유, 오빠는 어째 지금 별에 뺀뺀하오냐? 야, 뺀뺀하다는 게 뭐야? 어제 눈 오지래, 야. 주름이 쫙쫙 간다, 야. 오빠, 어? 오빠는 북경에다 간사 초록 구려놓고 그렇게 잘 지낸다며? 무슨 소리 하네? 그다 애를 쓰는 게 모르겠다. 야, 형아. 야? 그나저나야, 오늘 이렇게 집회 몸에 올까야?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야. 그럴게요. 잘된 사람들이야. 아니, 노름 절반, 사랑 절반. 우시대기는 한창일게요. 야, 그래, 야, 그래. 무슨 소리, 이런 소리 하니. 오빠. 어? 난이야. 사실, 이 모임이 아유다 하다가 방법이 없이 왔어. 야, 이게 무슨 소리 하니? 네 아유 되면 무슨 게 되니? 형아. 난 너를 진짜 보기 싶었다, 야. 아유, 거짓말도 잘안 쓰느냐? 야, 정말이다. 난 진짜 너를 보고 싶었다. 야, 넌 내 아이 보기 싶더니? 아유, 우리 같은 게야 반일이 해야지. 남편 병 시중 들어야 되지. 언제 그럴 때 있어? 사실 또 그런 생각 해봤다. 야. 부질없는 생각이지, 무슨. 너 남편 저그 박철이야. 그 병석이 들어오는 지 오라다며? 야, 우리 남편이야. 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송이 벗어 떠들러 갔다가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 게 3년째 지금 이러도 못 나오고 있어. 정말 아이 됐다, 야. 야, 형아. 그때야 그 농촌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들도야 시내 올라온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어째 시내 올라오지 못해. 우리도 올라갔댔어. 어. 아이, 그런데야 우리 남편으로서 시내에서 겨우나 못 살겠다고 아이 도로 내려오세요. 어. 자기야, 오빠도 알다시피 아무 재간도 없는 게 시내 가서 뭘 하겠어. 에휴, 내 팔자 무슨. 오빠. 어? 내 오빠하고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무슨 얘? 물어봐라. 오빠. 어? 오빠 그때 나를 진짜 좋아했어? 장호아, 이미 흘러간 물이지만 나는 그때 진짜 너를 좋아했다야. 오빠, 알마나? 그럼 됐어. 어. 오빠? 어? 어서 이게야? 오빠 물고요. 이게 무슨 게야? 오빠 야! 야! 이 새끼야! 야야야야! 아들이 정말 놀랐다. 야, 너는 무슨 죽고만 과 미래를 보다. 아, 모르겠다. 향옥 이제 무슨 오빠, 무슨 오빠 빨리 뺐어. 뭐야? 편지야, 편지. 편지 정말 이름이 보면 되지. 야, 오빠 빨리 뺐어. 야! 야, 그 연애 편지야. 야, 그 내 연애 편지란데. 야, 이 보도 내 먹이 있다, 야. 그렇지, 야. 아, 내 연애 편지란데. 이건 멱사인데, 야. 좀 밀려보자, 야. 자, 이랬다, 이랬다. 아, 좀 들어보자. 그때 내가 어떻게 썼는가. 이렇단데. 아, 멱사 좀 보자. 보자. 어디 있어?
연애 편지. 모두석 오록. 농사는 광활한 천지로서 거제는 할 일이 많다. 이마 이런 정신 그대로 계속해야지. 나의 가당 혁명적 동지 향목에게 나는 향목 동지와 혁명적 항지에서 공산주의 실현될 때까지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어. 우리는 혁명적 동지로서 혁명적 후대를 많이 낳지요. 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야. 아, 니 이거 지금까지 보관해야 돼? 야. 10년 만에, 야, 물건 소매 안에 보니까, 아, 이게 무슨 구대를 있대요. 야, 그런데, 아, 10년 후에 이 편지 다시 보니까, 야, 야, 오빠, 어? 정말 별났어. 어제? 어제 버리자는 생각보다, 야,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게 됐어. 야. 오빠, 아, 이게 그래도 지나온 내 청춘이 거울이지 않고, 뭐야. 아, 더. 그리고, 야, 단일이 힘들고, 남편 병시 중에 시달리고야 마음이 서글플 때는 그래도 가끔씩 그 편지를 보게 됐어. 오빠 생각 떠나고 직장 식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어? 어제 그런 거 의심만 못했니? 오빠 의심만 해서 뭐라. 그래도 은순이야 살기 괜찮소. 정책이 좋아서야 대만 노래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래, 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알른다고 방도 밖에서나 겨울이게 되면 땔나무를 해주고 봄이게 되면 뭐든 해주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맙소. 그래. 그리고 우리 남편도야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래도 그놈 해가지고야 나를 돕겠다고. 오빠, 허당 오빠, 오늘 이렇게 오빠네를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반갑소. 정말 기뻐. 난 다시는 오빠네를 못 만나는 걸 알았어. 아이고, 야, 웃지 말고. 야, 어떻게, 웃지 말고. 야, 나와. 됐다. 야, 나와.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남편 데리고 북경에 들어와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 자, 동현아. 니 정말 생각 잘했다. 어, 가만있어. 장호가. 자, 이걸 받아라. 이건 도이다. 이게 무슨 도이요? 받아라, 대구지. 우리 기초 친구들이 시내에서 여러 번 모여 앉았겠다. 그 모여 앉을 때마다 너를 얼마나 여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 할까이. 생각나는 게 집초에 나갔던 너가 대대고 생각나는 게 집초 친구들이구나. 이건 집초 친구들이 한 사람 서너씩 못와서 너희 남편이 병치를 하라고 주는 게다. 맞아.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아. 받아라. 야 오빠 왔어. 난 정말 못 받게. 내 이 돈 오지 마소. 오빠 나 절대 못 받겠어. 어떻게 이러니.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게. 대체 이거 돈을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접 친구들이 마음을 생각하란 말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빨리 와라. 가다 여라. 야 고맙소. 오빠 됐다. 아 근데 어째 오빠는 둘 뿐이요? 응? 아이고 철우랑 공사는 왔어? 다 와. 야 지방 다 정도 국가측이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야! 아, 이상이다, 야! 향호이 왔다, 향호이 왔다! 야! 빨리 와라, 야! 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두 번째 고향, 만세!